짱. 딸기맛 올라오네요. 행복. 스트레스 때문에 살찌겠어. 맛있겠죠? 다음에 소마루 스펀지. 쇼케이스가 낮은 거면 기가 막혀. 일단 그림 넣고 해주면 스키시가 되는데, 문제는 제가 그림 실력이 없다는 거랑, 이거 수성펜 쓸 거라서 수성이면 다 막 종이 젖고 밑이 미치잖아요. 얇은 종이 말고 조금 도톰한 종이, 1,000원짜리인가 맞나? 일단 드로잉요 종이거든요. 여기다 그려가지고 잘라서 종이에 넣고 붙여주기만 하면 스키시가 완성이 돼요. 사이즈를 잡아야 되잖아요. 대충 봉투 사이즈는 이 정도니까 그림을 여기 구석에 그리고 하면 될 것 같아. 내 뭘 그리지? 실시간이면 추천받았을 텐데. 토끼에 지났나? 기억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맞나? 토끼에 해? 신년이라 하나? 아닌가?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졌어요, 여러분. 아니면 희망적인 유니콘? 돈 잘 벌 들어오라고 돈? 스케줄로 만들면 예쁜 게 뭐가 있을까? 산리오 이런 건 저작권이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마음에 걸려서 좀 그렇고. 고양이는 너무 흔한가?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. 여기 뒤에 비치면 안 되니까 뚫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럼 안 될 것 같아. 일단 귀부터 그려주고. 제가 그림 실력이 없어갖고 화면 밖에서 그릴게요. 지금 제가 개똥손이라 그림은 일부러 색깔 좀 다르게 칠해서 눈이 좀 티가 나죠? 고양이에요. 근데 몸도 만들어야 되는데 색깔 얼굴색 칠하는 게 제일 힘들어. 이 입도에도 좀 칠해줄게. 약간 야광 같아.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귀엽죠. 그래도 나름 난 귀엽다 생각해. 귀여워. 여기 하트라마 이런 거 여기 좀 그려줄게. 나름 귀엽죠? 잘라서 이제 배경색까지 칠하면 될 것 같은데 크게 맞춰서. 신기한 건 이렇게 많이 칠했는데 뒤에 치는 게 없죠? 깔끔하게 잘 맞는 것 같아. 귀여워요 나름. 잘라서 이제 넣어볼게. 가위. 근데 이거 뜯은 다음에 가위 잘라야겠다. 이때 딱딱한 종이랑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크라고 준 종이가 아니던데 스키시면 이때 써야겠다. 귀엽다. 이 상태로 넣어볼까? 만나부터 하긴 힘들어. 들어가나 볼까? 안 들어가. 여기 접어줘. 짜내야겠다. 이 정도 잡으면 되나? 들어가나? 들어간다.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자르는 게 편할 것 같아. 좋을 것 같긴 한데.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, 근데. 다른 다음에 잘라야겠다. 여기까지 잘라야겠어. 뜨끗하게 나온 다음. 점점 더 싫어. 얘는 그냥 종이 상태로 넣을까? 굳이 자를 필요 없이 그냥 접은 상태로 넣어도 되잖아요. 그쵸? 됐다. 상태로 넣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? 좋은 상태로 나름 귀여워. 아니야, 작은 게 낫겠다. 너무 방해가 되는 생각보다. 나름 귀엽죠? 방해를 쌓아도 있어. 삐뚤어지 좀 삐뚤어가지고 맞춰 잘라주고. 새로 배경을 좀 칠할게요. 다 칠했고 아끼느라 살살 칠하고 여긴 좀 세게 칠했어요. 왜냐면 칠하기 귀찮아가지고 아끼기 싫지 않고 그냥 막 썼는데
칠하느라고 좀 많이 썼어요. 또 완성됐고, 여기 이제 하트는 잘 보이라고 똑같은 분홍으로 칠해버리면 안 보이니까 흰색 동그라미,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경계를 칠해냈거든요. 다 칠했는데 약간 허전하죠? 허접하고. 근데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니라 완성이 됐고요. 이 안에다 넣어줍시다. 티켓이 만들라 붙였고요. 진짜 귀엽죠? 사이즈 딱 맞겠어. 나름 귀엽다. 테이핑만 하면 끝납니다. 테이핑은 제가 해보니까 스카치 테이프보다 큰 박스 테이프가 좋았어가지고 저는 박스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스케치를 만들어줄게요. 처음에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공기가 져서 폭신폭신해요. 나름 괜찮아. 귀여워. 내 소재 말랑이 소재 스케치 기억하겠습니다. 제가 예전 테이핑 왜 하는지 알 것 같다 했죠? 앞뒤로 다 했고요. 확실히 폭신폭신한 공기 소리가 납니다. 질감도 되게 좋고요. 꼬깃꼬깃해도 종이 자체가 질겨가지고 찢어지거나 걱정은 좀 덜 해도 된다. 뒷면은 귀찮아서 안 꾸몄어. 그대로 스펀지 그대로. 여기 스펀지랑 솜이랑 같이 들어가서 만지는 느낌이 이제 단단하고 좋아요. 솜을 좀 더 많이 채울 걸 그랬나? 아니야, 이 정도면 괜찮아. 걔는 또 눌러주면은 확실히 스키지인 게 다시 돌아온다. 이렇게 비닐 덮밥. 비닐로 만들어도 되게 재밌어. 테이프 종이만 만드는 게 아니고 비닐로 같이 만드니까 약간 안정성이 약간 느껴지는 느낌? 좋아요, 저는 느낌. 마음에 든다. 보수 작업 쪽. 완성. 만족스럽습니다. 띵.